장미 디퓨저인 거죠. 어떻게 향초에서 이런 향이 나지? 살짝 그 밀키한 맛이 나요. 이거 진짜 대박이에요. 이거 안 샀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이게 신기한 향이라고. 맞자마자 정말 달라고 해가지고 산 제품인데. 저희 집에 있는 애들이 있어서 알려드릴게요. 이름이 천사예요. 빨리 들어가. 안녕하세요, 샨토끼입니다. 오늘은 몇몇 분들이 요청을 해주셨고 제가 최근에 구매를 해서 사용하기도 하고 있는 향초 디퓨저 섬유향수까지 리뷰해보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3년 전 정도부터 쭉 애용을 하고 있는 향기 가게가 있어서 여러분들께 오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스토어에 방문해서 테스트도 해보고 구매하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고요. 끝부분에는 사온 아이템들, 얘도 나옵니다. 사온 아이템들을 리뷰하는 그런 시간도 가져볼게요. 볼 거니까요. 끝까지 봐주세요. 같이 가시죠. 깡총. 오늘 이거 글리터 새로 발랐는데 이쁘지 않아요? 마음에 들어. 오늘은 전체적으로 다 분홍분홍합니다. 봄이 됐어요. 봄. 날씨가 많이 풀렸어요. 좋아요. 이거는 제가 일본 갈 때 면세점에서 샀는데 너무 잘 쓰고 있어요. 귀엽잖아요. 제가 막 하도 막 떨어가지고 이렇게 됐어요. 옷 모양. 이렇게 체인도 너무 예쁘고 엄청 가벼워요. 지금은 향초를 사러 가고 있습니다. 예헤이! 다 떨어졌어요. 엄청 많이 사서 그것도 다 써가지고 오늘은 사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저희 집에 있어요. 얘는 큰 애가 지금 품절입니다. 큰 걸로 주시는데 엄청 커요. 이런 거 쓰고 있어요. 향기 진짜 좋아요. 이름이 이거. 천사예요. 아, 천사. 요것도 같이 쓰고 있어요. 섬유향도. 선생님, 제가 좋아하는 향기가 뭐라고 했죠? 패출리. 패출리 뿌리 같은 거예요. 스멜 롤리카 이런 향냄새. 제가 뿌리를 뿌리는 사람. 이런 특이한 정말 이게 신기한 진짜 좋아. 아, 얘네 라인이 라이블러리라는 도서관이에요. 그래서 아, 라이블러리 다 작가들. 이거는 필스토이 마크트웨인 찰스 디킨즈. 제가 봤을 때 이미지를 향으로 표현한 것 같아요. 아카시아 냄새 같은데 나한테. 자스민 때문인가? 우와, 자스민이다. 엄청 좋아. 얘도 좋아하시고. 빨려 들어가. 얘는 자두예요. 저희 자두 향이 지금 처음 나온 거 같아요. 이거 얘 진짜. 근데 진짜 특이한 향도 있어요. 특이한 향은 막 이런 거 있어요. 좋아. 그 카푸치노 그런 계피가리. 이렇게 큰 향초도 있다오. 그러면 발향, 나는 향이 많이 나서 그다음에 아로마 오일이 좀 많이 들어있는데 그런 제품을 쓰시면 좋은데 뭐 같은 브랜드지만 들어간 성분이 막 틀리잖아요. 진한 향이 있고 약한 향이 있고 조향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또 틀려요. 처음 태울 때 터널향을 그런 데만 이렇게 터널로 한번 녹이시면 침지를 항상 0.5cm로 잘라서 쓰시고 쓰실 때마다 이 옆에까지 만약에 못 태웠을 때는 원래는 디퍼가 따로 있는데 디퍼 말고 제가로 떼지고 옆에 살짝 받으면은 스르르 하면서 녹아요. 뚱뚱한 상태에서 붙여서 또 다시 써야지. 그런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이것도 살 건데 제목을 보시면 가든 로즈. 진짜 숲에 와 있는 듯한 느낌의 향. 머리 아플 때는 이런 향이 좋아요. 섬유향수도 있어요. 섬유에 뿌려두고 되게 이렇게 옷도 안 마르고 진한 거 좋아하시는데 섬유향수 헤메이드 만든 실크꽃이에요. 실크꽃이에요. 다 들어주시면 되고요. 먼지도 실크라서 안 얹어요. 그냥 털어주기만 하는데 실크라서 이용되거나 얼룩지지 않고 한 달 정도 해놓은 것도 있어요. 스미입니다. 무슨 색상? 무슨 색상?
그러니까 향, 섬유 향수까지. 오늘 제가 구매한 아이템들을 하나하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얘. 가든 시리즈. 숲속에 와 있는 듯한, 가든에 와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 시리즈의 캔들입니다. 아, 이거는 제가 지금 방금까지도 워머에서 태우다가 왔거든요. 이거 진짜 대박이에요. 이거 안 샀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한 시간 정도 틀어놓고 밖에 나갔다도 온 집안에 다 배요. 어떤 향기냐면 얘가 튜벨 로즈라는 앤데 그냥 장미향만 나는 건 절대 아니고 아침 이슬에 젖은 풀냄새 플러스 그 잎사귀를 이렇게 살짝 비볐을 때 나는 장미꽃잎 향기가 나요. 근데 중요한 건 비가 내렸을 때 되게 촉촉하고 약간 스파에서 날 듯한 그런 향기 있잖아요. 이걸 틀면 그런 향기가 나요. 어떻게 향초에서 이런 향이 나지? 말이 됩니까? 얼화네. 그렇게 크기가 크진 않거든요. 근데도 발향이 너무 좋고요. 머리 아픈 거 싫어하시는 분들도 이 향은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일단 숲속에 와 있는 느낌들. 힐링 향 그 자체. 그리고 얘가 뭐가 또 좋냐면은 음식을 하잖아요. 주방에다가 이제 음식 다 먹고 나서 이걸 틀거든요. 음식 냄새가 그냥 싹 없어져요. 진짜 그게 너무 괜찮더라고요. 강추. 두 번째는 얘네들입니다. 아까 제가 정말 좋아했던 향초들이죠. 얘는 도서관이라는 제목으로 해서 시리즈로 쭉 나와있는 그런 독특한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여기 다 시인 이름이 적혀있어요. 얘는 제인 어스틴, 얘는 톨스토이. 어떤 느낌을 표현했다고 해요. 향수를 조향하듯이 조향을 하신다고 합니다. 먼저 톨스토이. 진짜 자두 있잖아요. 되게 검붉은 자두. 그냥 설 익은 자두 아니고 진짜 한껏 익은 자두. 엄청 단 자두의 향이 납니다. 자두 맛 사탕 아니고 진짜 자두. 끝향은 오크 향이 살짝 나요. 살짝 계피 설탕을 넣은 느낌. 다음에 제인 어스틴. 아, 이것도 진짜 좋아요. 좀 더 상쾌한 향이에요, 얘보다는. 일단 자스민 냄새, 로즈 냄새, 튤립 냄새도 나는데 분유 냄새가 섞여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이게 막 빨려들어가요. 굉장히 묵직해요. 근데 베이스 자체가 살짝 그 밀키한 맛이 나요. 그래서 정말 평범하지 않고 고급스러운 그런 느낌이 납니다. 애기들 먹는 그 달달한 분유향 있잖아요. 그 향이 굉장히 포근한 느낌을 주는 그런 향이 나요. 제인 어스틴이 아무래도 여자기 때문에 그런 느낌을 준 것 같아요. 자, 이제 섬유향수. 섬유향수를 소개해드릴게요. 맞자마자 정말 달라고 해가지고 산 제품인데 사람으로 묘사하자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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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갸냘프고 청순한 여성분이 방금 순수한 비누로 샤워를 하고 나온 깨끗한 이미지를 표현하면 화이트! 케이스도 정말 하얗죠. 처음 풀었을 때는 뭐야 이거 약간 머스크네, 머스크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제가 머스크향을 그닥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얘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생장미향이 깔끔하게 마무리를 해줘서 머리도 전혀 아프지가 않고 지속력이 워낙 강해가지고 웬만한 향수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섬유향수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머리 아픈 향 싫어하시고 은은한 향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들 쓰시는 것 같아요. 섬유향수 추천해드립니다. 짜잔. 엄청 향기 많이 나. 존재감 뿜뿜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설명을 해주셨지만 실크로 만든 장미예요.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덮인 느낌이 들게 하고 싶으면 더 이렇게 필 수도 있고. 그 가게에 가서 저도 얘는 사실 처음 제대로 봤는데 장미 디퓨저인 거죠. 병도 다 수제고 이 장미도 수제라서 모양이 하나하나 다 다르대요. 그래서 굉장히 유니크하게 사용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럼 아무 향수나 뿌려도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향기가 엄청 확 퍼지는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좀 독특하죠? 꽃을 좋아하시는 분들 꽃을 매번 사다 놓긴 좀 힘들잖아요. 요게 딱 있어서 바로 데려왔습니다. 사실 가격대는 좀 있는 편인데 그래서 실크로 만들고 사람이 하나하나 만들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얘가 이제는 많이씩 만들지를 않는데요. 그래서 저는 바로 데려왔거든요. 얘가 이렇게 작은 사이즈도 있고 진짜 큰 꽃도 있어요. 20만원 중반대 가격으로 가져왔습니다. 사실 많이 비싸다고 느낄 수도 있는 부분인데 저는 워낙 향기를 좋아하고 인테리어 하는 것도 좋아해가지고 이염도 안 되고 색깔도 변화가 없어서 오래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얘를 데려왔습니다. 이 향이 한번 뿌리면은 30일 정도 지속이 된다고 하는데 저같이 좀 향을 강하게 맡고 싶은 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뿌려주시면 된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의 향기템들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요즘에 향기 아이템들 제가 많이 소개를 해드리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자주 소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우린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깡총! 깡총!